예민수의 경제 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방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 뭐 워낙 이제 약간 수주에 기반하는 산업이잖아요.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런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꽤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조금 그런 수주 이슈는 조금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푸틴이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미중,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갈등 국면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유로존도 지금 극우파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를 좀 돌아보면 글로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 구도를 놓고 보면 그 미소 냉전 시대가 한 4, 50년 가까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1990년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풀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이른바 전쟁 없는 대탕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유지됐다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이제 몇년 전에 있었지만 그전에도 크림반도 침공도 좀 있었고 조짐은 그렇죠.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다시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흐름이 된 거는 요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계기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거는 그 대탕트 시대에서는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나머지를 다 찍어 누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중국도 올라오질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1등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 모든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거를 다 이제 빚으로 연명을 해가면서 키워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고립주의 근성이 또 트럼프 때좀 나타난 것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간 큰일 나겠다. 이게 이제 특히 동유럽 쪽에서 이제 심각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다가 러시아가 막상 저렇게 전쟁을 딱 벌이고 나니, 이제 그 발생시키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 공포증이 다시 한번 이제 재생이 된 거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뭐 푸틴은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휴전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방산 그러니까 이제 군비 확충에 등한 이제 확충을 안 하고 등한시하던 그 유럽 이쪽 나토 소속 국가들이 너도나도 지금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군비 증강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거는 우선 여기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온 게 보시면 G7 69조원, 나토 59조원 재정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나토 59조원 재정 지원의 그 원천이 뭐냐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외국 그 러시아 외의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는 최근에 계속해서 핵무기 위협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걸로 아, 이건 이제 기억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거군요. 네, 내용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차원에서도 핵무기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힘에는 힘으로 강대 강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맨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는 달래는 식의 제스처만 취하는 건 저쪽에 기만 살려주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 있었고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26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태평양 지역의 연안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이제 림팩훈련이라는 걸 이제 실시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군, 해병대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연합훈련을 29개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철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겨냥한 거다. 중국도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건 뭐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어떤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그 유로 사토리라고 해서 유럽 최대 방산 정시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세계 주요 업체들 K9 자주포를 만드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LIGNX1 그 다음에 K2 전차의 현대로템 이 3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실제로 제품을 전시해가지고 이제 응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적극 공략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가서 보면은 이제 그 전에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가 끝이 났고요. 네.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있고,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처럼 지난주 말이었나? 그 실제로 그 루마니아에선 K9을 한 3조 원어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슬로바키아에서도 이제 군 현대화 작업에서 전차 104대를 지금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슬로바키아 국토의 75%가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차가 굴러가려면은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독일 전차라든지 기존 재원으로는 그 미국 전차는 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여기에 참여를 요청해서 일단 3파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LIGNX1이 이 비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림팩 훈련에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실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미국 진출이 가능하냐. 요걸 좀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진출은 성능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상호 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로봇계를 갖다가 전투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진출을 하겠다 할 계획을 지금 이제 LIG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한여름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조 3천억이군요. 제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네. 1조 3천억 원어치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일단 수출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장께서 K2 전차 관련해서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9월에 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요. 폴란드 현지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해가지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군 현대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유로존 내에서 그 방위 보조비 같은 게 나와요. 폴란드 쪽으로 이제 배정된 금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한 180대 내외가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K2 전차 관련해가지고 육군에서 K3 전차, 차세대 전차 이제 본설계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승무원 수를 한 명 더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자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인에 의해가지고 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방어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그 훈련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건데 페루 쪽 지역에 일단 그 한국항공우주 하고 해가지고 한 20대 정도 네. 아마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제일 위에 보시면은 페루에서는 이미 한국제 제품 KT1하고 KA1 무장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유일한 한국제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전투기는 인도네시아하고도 계속 좀 뭔가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동안도 뭐 그때 수출할 것처럼 했다가 기술 뭐 합의를 한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가 자꾸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나 봐요. 그죠. 그게 이제 현금이 네. 아니라 이제 뭐 팝류를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금액도 당초보다는 좀 줄여서 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혼자 부담하는 것보단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사실 폴란드도
KF21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라는 의향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술이 미국 쪽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아, 그래 그럼 저 사우디도 그렇고 괜찮으니까 걔네들하고 하면은 아니, 얘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또 방사는 그런 동맹국과의 관계라든지 그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좀 선 해결이 돼야 되는 분야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언급을 좀 하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는 그 훈련기, 해군 훈련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 납품하는 게 굉장히 큰 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거 외에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미국 군함 이게 정비를 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MRO 시장을 한국에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김동관 부회장을 이제 만났었고 최근에 한화에서 필리조선소 인수를 확정을 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필리조선소가 아주 우량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좀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붙여주면은 빠르게 이제 정상화 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한화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거는 MRO 뿐만 아니라 군함 사업, 잠수함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포텐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원래 사실 방산이 좀 한가한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 계약 체결도 있었고 주가도 보니까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LI 넥슨도 그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별로 이제 뉴스가 좀 그러니까 부각이 좀 덜 됐던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음식료, 화장품 이런 데 우리가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보면 주가도 꼭 강했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 기업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기 루마니아 거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는 됐잖아요. 된 상태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레드백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폴란드 쪽으로도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죠, 레드백. 네, 레드백은 지금 이제 호주에 이제 계약이 됐었던 네.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를 일단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공우주는 이제 몇 가지 지금 현재 보면은 옆에 계약 여부 다 X로 돼 있잖아요. 앞서 이제 페루 쪽 MOU 체결된 거는 정식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집트라든지 이집트는 25년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잉한테 밀려가지고 공군 훈련기 쪽은 보잉한테 뺏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잉이 납기도 못 맞췄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제시한 스펙을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에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국방부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 이 해군 그 고등훈련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GD하고 아마 지금 컨소시엄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게 될 경우에는 대수가 뭐 10대, 20대 차원이 아니라 5, 600대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물론 이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역대급 이제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오늘 공시 하나 나왔을 겁니다. KF21. 그게 몇 조 단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하고 이제 계약한 거. 그게 근데 대수는 당초 기대치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원래 한 40대 정도 봤었던 것 같은데 예. 20대 정도로 이제 기대치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계약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항공우주 쪽도 미국 쪽 관련된 것들은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방사청장 인터뷰에서 9월에 체결될 것 같다. 그다음 폴란드 현지 기사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9월에는 일단 계약이 실행 계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요. 근데 이제 원래 남은 거는 총 잔량이 820대 정도가 남았고요. 그 가운데 일단 180대가 먼저 될 것 같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지 합작법인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아마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실사 테스트 실사격 훈련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써있는데 사실 체코는 독일하고 워낙 친해가지고 거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아까 이제 슬로바키아를 보여드렸는데 그건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가지고 거기는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좀 있다. 그다음에 LIG 넥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테스트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네.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지는 표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은 특별히 좀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표시상 적은가요? 아, 표시상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개의 회사들 가운데서 이슈가 이제 크게 봐서 커 보이는 이슈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군 고등훈련기 쪽 예. 이쪽이 아무래도 큰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확정이 되거나 그러진 예.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근데 기대감이 많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은 그 규모는 크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죠. 만약에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긴 하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주가 자체가 이제 반영이 안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수주가 루마니아하고 만약에 폴란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몇 년 이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네, 롯데는 또 얼마 전에 어디였었죠? 그 대통령 방문하면서 우즈벡이었나 뭐 전동차 이런 거 수입도 계속 고속철 관련된 거죠?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롯데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덧붙여 드리면 예. 우리나라 KTX 1차 그 만들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교체 작업을 시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규모가 한 6조 원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28년 전에. 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슈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는 일단 이슈가 큰 것들은 그 두 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미국을 만약에 진짜로 진출이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걸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쪽도 이제 한화그룹도 이제 방산 쪽에 좀 봐줘야 될 포인트가 네네,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인수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네. 잠수함하고 함정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레퍼런스로 잡히게 되면 여기서 여기 없네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하나오션이 과거에 저기 함정을 팔았던 그 전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두다 대통령 앞에서 지난번에 폴란드 작년이죠. 방산전시회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한화가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현대중공업도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대중공업이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훨씬 더 여유롭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수빅만에 있는 조선소 있어요. 옛날에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던 네. 거기를 지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마도 미 제7함대인가 8함대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운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살짝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도 뭐 상당히 소리 없이 가고 이슈들이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섹터여서 네. 체크를 하면 기회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산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강북WM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